자, 이제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일반 이동 사유 6가지, 우리 특수한 이동 사유에서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의 특례, 그리고 등록상 정정 이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럼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줄여서 지적 정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토지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가 이제 신청 의무가 주어진 거죠. 6가지. 신규 등록, 그다음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그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 이것은 이제 신청 의무와 관련 없는 거죠. 즉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등록상 정정. 이렇게 토지 이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요. 토지 이동 신청권자가 누구냐? 토지 이동 신청, 즉 분할 신청이나 지목 변경 신청, 이런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첫째 원칙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하는 것인데, 소유자가 하지 아니할 때 대신하는 사람, 대위 신청권자가 네 가지 있어요. 대위 신청권자. 국공사채라 해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이런 것이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소유자를.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관리인, 공공용 토지의 이용의 사업 시행자.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위 신청권자. 자, 첫째가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장들이 대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부지 관리인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서 공공용 토지는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중에서 일부가 겹치죠. 그래서 도로부터 해서 도제, 하, 구, 유, 철, 수, 하까지 겹치는 겁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이런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네 번째, 대위 채권자.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대위 신청권자다. 대위. 원래 신청 소유자 하는 건데, 신청하지 아니할 때 소유자 신청하지 아니하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위권자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와 별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있다겠죠. 이런 경우는 소유자는 신청권 처음부터 없고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 생겼다는 것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할 일이 생겼다. 그럼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돼. 이걸 우리가 지적 정리라고, 지적 정리. 자, 지적 정리한다. 지적 정리하는데, 이 지적 정리 관련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 부분은 지적 공부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합니다. 소유자를 정리할 때이 소유자에 관련된 부분은, 자, 이것은 소유자는 기본이 먼저 어디서부터 변동이 생기냐면, 신규 등록의 경우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지만, 이미 등록된 토지라면 소유권이 변동, 등기부가 기준이라겠죠. 그래서 등기부에서 먼저 변동이 생겨야 돼. 그래서 등기가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가 있게 되면, 이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를 정리할 때 바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거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지적 정리하면 다음 절차 등기 촉탁 절차입니다. 자, 등기 촉탁의 기본 개념 뭐냐? 자, 토지 표시, 이거는 토지 표시를 요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이걸 일치시킬 목적으로,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그래요. 토지 표시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했죠. 지적 공부 중 대장에 나타난 토지 표시는
등기부 표지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에서 토지 표시 관련돼서 토지 이동 생기면 이 대장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등기부를 바꿔놔야 됩니다. 이 등기를 해주는데 등기 신청 주체가 관공서,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용어를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겠죠. 등기 촉탁은 지적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이 국가가 해야 될 등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촉탁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 표시에 대해서, 여기는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 이 소유자 표시 이미 등기부 정리됐기 때문에 자 토지 표시는 기준이 대장 기준 등기부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 소유자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으로서 대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등기부를 정리할 일이 없으니까 소유자는 이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만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등기 촉탁 절차로 또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대장과 등기관의 토지 표시를 일치킬 목적 하기 때문에 자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등록이다. 신규 등록은 등기부 없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토지 이동 사유 중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물론 토지 표시가 아닌 소유자 표시는 더더군다나 등기 촉탁을 안 되는 거죠. 등기 촉탁을 했다면 이제 등기부를 소관청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바꿨으면 소유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걸 소유자 통지라 이렇게 소유자 통지, 즉 지적 정리 결과를 통지해주는 겁니다. 왜 소유자한테 알려주느냐?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럼 왜 모르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위권자였다든가 사업시행자였다든가 또는 등기촉탁을 통해 소관청했다든가 소유자와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알려주는데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시간, 기간을 물어볼 때는 등기가 필요할 땐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등기가 끝나면 이렇게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등기촉탁했죠. 그럼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 소관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주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즉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사항 중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거 관련 없는 좌표값이라든가 위치 정정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손댈 이유가 없죠. 이때는 지적공부 정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의 정리가 끝나나도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 15일 이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면 되고 이렇게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이때는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건 통지에 가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 통지 절차로 진행하면 이게 바로 지적공부 정리 절차예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여기에 변동이 생긴 게 토지 이동이라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게 되면 이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를 작성하며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역공부 정리해 주는 것이고 지역공부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이제 등기부 정리 문제 나오는데 이 소유자는 관련 없고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신규 등록을 빼고 모든 토지 등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 촉탁하게 돼 있어요.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 촉탁했으면 소관청에 등기를 해준 거죠. 소유자한테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소유자 통지 이것은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거나 등기가 필요 없을 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당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교재에서는 417페이지 12번 문제 이 소유자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정리와 설명 틀린 걸 찾아야겠습니다. 자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것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소유자 정리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자 등기 완료 통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관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소유자 정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자 정리한다는 건 토지 표시가 일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건데,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토지 표시는 대장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 대장을 기준 등기부를 먼저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불법 통지라고 합니다. 이 불일치한 사항, 이 등기부와 대장상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걸 등기소에 통지해 줘야 되고, 그럼 등기소에서는 1개월 이내 변경 등기하도록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통지해 주는데 소유자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 직권을 변경 등기하고 다시 등기가 끝났다고 통지가 오면 그때서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1번은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돼서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더라. 그때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 이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소관청 지적공부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 토지는 국유가 원칙이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유자 등록된 상태라면 할 수 없고 등록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번에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 등기한 걸 증명한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선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했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 관련해서 소유자 문제가 나오면 이때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을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언급하면 다 틀립니다. 자, 신규 등록이 나오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때 소유자 조사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틀린다. 등기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출산했다. 출생신고해라.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해야 등본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땐 미등기 상태, 등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신규 등록하는 거니까 등기부를 언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소유자 정리 문제에 관련된 420페이지에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통지한 경우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첫째, 1번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지적공급에 등등 소유자의 변경상을 정리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변경은 소유자 스스로 권리 변동이 생겨서 등기 신청한 경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등기부에 바뀐 사실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언제 통지한다겠죠? 모를 때. 모를 때. 왜 모르냐? 스스로 신청 안 해서. 이런 얘기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지적공부 등록상 잘못 있음을 발견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 등록했다.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가 모르고 있죠. 3번 지문도 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등 신청을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이게 바로 국공사 채할 때 대위채권자, 대위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했었기 때문에 소유자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자, 소유자의 토지등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이렇게 직권으로 했다고, 직권. 소유자 신청한 게 아니죠? 직권으로. 그러니까 소유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지번 부여적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적에 속하게 되어 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적의 지번을 부여,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직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17번 문제 역시, 자, 여기 보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핵심은 토지 이동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라. 근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자, 등기 촉탁하지 않은 거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죠? 신규 등록. 거의 해마다 나온다 했죠? 신규 등록할 땐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요. 자, 우리 등기 촉탁이란 건 토지 표시상을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애당초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일치할 장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겁니다. 17번에 4번 보시면 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 등록했다. 신규 등록은 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정리 절차 관련된 문제까지 마무리해 드렸어요. 이제 지적 측량 절차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측량 문제, 측량 관련해서 측량의 기본 개념, 측량의 종류, 절차 그리고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 적부심사 요 정도가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것은 기본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고 이 기본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자, 지적 공부에 여기다 토지를 등록하려면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등록하려면 이 토지 관련 정보 중 토지 표시상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소재, 지번, 지목은 재보는 거 관련 없지만 경계, 좌표, 면적을 측정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재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보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겠다. 등록하겠다. 반드시 이 지적 측량만 시험법입니다. 측량의 종류가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지적 측량입니다. 다른 표현 안 써도 측량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적 측량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적 공부에 일단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이 지상에 복원시킬 때도 있다. 지상에. 지상에 복원시킬 때. 이때도 이것도 측량이 된다. 왜 그러냐면 경계란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며 자 좌표값도 평면 직각 종인 선 수치라는 것이고 실제 지적 공부에 있는 선이 경계인데 이걸 땅에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면 이걸 측량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복원한 쪽으로 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현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이것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겠죠. 근데 대부분 측량을 등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등록하려면 누가 측량하느냐. 측량은 지역 측량 수행자가 한다. 지역 측량 수행자.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역 측량 업자를 우리가 지역 측량 수행자라고 해요. 이런 지역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했으면 측량 결과물을 우리가 측량 성과라고 합니다. 이 측량 성과 결과물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국가에 관리하는 지역 공부에 등록하려면 무조건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만약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여기다 등록해 주는 것이고 정확성이 없으면 등록하지 않겠죠. 이때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해요.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을 통해서 정확성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측량 실시한 수행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니들이 검사해라 이렇게 못하니까 이 검사 측량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수행자 할 수 없는 측량은 우리가 검사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은 총 이제 13가지가 있는데 기초 측량과 구분하면 세부 측량 나눠지고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가 다 세부 측량이에요. 그럼 측량의 기본 개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용어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서 이제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라겠죠. 이 절차를 물으면 제일 먼저 항상 순서가 계획이 나오고 준비, 현지 답사, 준비한 다음에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조관계라 하겠죠.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에 성과표 작성 이런 순서로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머지는 다 세부 측량인데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는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그 다음에 말소 측량, 바다로 돼서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을 말합니다.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 검사 측량 이런 것들이 다 세부 측량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경계보원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총 종류는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거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상에 복원시킬 때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건 아니니까 이때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현은 검사청량 대상이 아니다. 수행자 할 수 없는 것은 이 검사청량과 지적 재수사청량, 재검 이 두 가지 수행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확정청량이라는 개념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에 토지 등이 있으면 지적 확정청량을 하겠죠. 현황청량은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을 도면에 등등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가 지적 현황 측량, 줄여서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측량을 다른 말로 지적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죠.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지적 기준점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선 이 지적 기준점이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야 그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측량을 실시하는데, 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라고 해서 좀 기본적인 게 아니고 측량하기 위해 항상 그 기준점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즉 두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오류를 발견해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복원 측량, 이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다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발달된 아주 정밀한 방법을 하게 되면 과거에 50년대 썼던 방법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위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며 검사측량은 수행자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측량 문제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측량에서 이 개념 관련된 문제와 종류를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절차 관련돼서는 항상 이런 세 가지 기준적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등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을 의뢰하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느냐? 소관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관청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감독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적 측량을 위해서 중간에 지적 측량 수행자를 만들어 왔다.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가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이 측량을 의뢰할 때 바로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수행자는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이걸 2일까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다. 준비가 끝나면 측량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해.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측량할 때 당연히 의뢰는 입회가 되는 거예요. 입회하고 이 성과를 가지고 와서 정확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것이 검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검사하면 여기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 성과도를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 지체 없이 의뢰한테 발급해 줍니다. 그 얘기는 결국 측량을 할 때 토지소유자 직접 소관청에 갈 수 없으며 소관청에 직접 주지를 않는다. 반드시 요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이 측량 수행자, 측량 기간 문제를 물어볼 때 측량 기간 그리고 기간 관련해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측량 기간은 5일입니다. 검사 기간은 4일. 5일 4일 꼭 기억해야 되겠죠. 5일. 현장에 나가니까 5일입니다. 검사는 이건 현장에 나가지 않으니까 좀 짧아요. 4일. 그래서 5일 기본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측량하려면 현장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기준점이 없으면 그걸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설치하려면 이때 기준점은 15점 기준. 15점 이하는 4일입니다. 15점 이하는 기본 4일인데 15점을 만 벗어났다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서야 돼. 1일씩 가산하라. 15점 그 다음에 4일이 기본인데 이거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요 4일에다가 1일씩 가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과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따로 정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요 계약 기간에 따르되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금을 쓰고 4분의 1을 검사견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기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422페이지 1번 문제 보겠어요. 자 지적 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모두 올라 즉 지적 측량 총 13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 13가지를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기억을 보시면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규 등록 이때 신규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을 신규 등록 측량이라 했죠. 니은처럼 지적 공부가 멸실돼서 복구하기 위한 경우 이걸 복구 측량이라 했죠. 디귿번처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 이거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 아까 여기 재검 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것, 검사 측량과 재수사 측량 얘기했죠. 재수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재수사 측량을 말한 것이고 리을번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일부가 바다로 갔을 땐 등록 말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이 지역 측량 중 등록 말소 측량입니다. 따라서 거기 나열된 네 가지 모두 지역 측량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다만 그 해설에서 거기 보면 1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이걸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2번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 측량이라고 하죠. 3번의 감옥에 보면 복구할 때 복구 측량 나의 신규 등록할 때 이게 바로 신규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암호계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 토지 등 있을 때 이게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의 자목에 가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게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경계점을 지정해 복원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5번은 잘못됐고 이건 현황 측량을 설명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적 현황 측량이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 지적 측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23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자, 보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거. 아까 여기 있었죠?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재검, 즉 지적 여기서 검사 측량과 재조사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 못한다. 자, 검사 측량 원래 수행자 못하는 것이고 재조사 측량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개념을 좀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고 그럼 3번 문제 보시면 기간 문제죠. 절차에서 이 기간 문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지역 측량의 측량 기간 원칙적으로 5일인데 검사는 4일입니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15점 이하일 때는 4일 하겠죠. 요 4일에다가 15점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가 15점 초과한 4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자, 예시에 따른 경우 예시와 따를 경우에 지역 측량 기준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이런 걸 찾으라겠죠. 기준점 설치가 없는데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자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땐 그 기간에 따르되 4분의 3을 측량 기간, 4분의 1 검사 기간. 합의로 40일 정했다. 그러면 4등분해서 3대 1, 즉 30일은 4분의 3, 30일은 측량 기간, 10일은 검사 기간. 즉 4분의 3, 41 곱하기 4분의 3, 10, 30일, 41 곱하기 4분의 1 하면 10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었고 바로 전에는 또 이걸 20일 결정했을 때는 당연히 20일이면 4분의 3이 15일이 측량기간 5일이 검사기간이 되겠죠.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문제 나오고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준점을 설치할 때 요 기간을 물어볼 때 한번 요건 이제 계약이나 합의를 했을 때는 4분의 3, 4분의 1 금방 아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하는데 기준점을 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30점 설치했다. 30점 설치한 경우 측량 기간이 얼마냐 물으면 5일인데 기본 5일인데 현장에 보니까 기준점을 설치하니까 늘어나겠죠.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점을 설치한다면 기본 15점까지가 4일이라고 했잖아요. 4일. 근데 이걸 초과하는 게 빼보니까 15점이죠. 초과할 땐 4점마다 하나씩 계산한다겠죠. 그럼 4일에다가
아, 지금 15점이 남았으니까 아, 4, 3, 12, 3.75. 여간 4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점 나면 올립니다. 4일로. 3.75이는 4일이에요. 3.001이 나와도 4일입니다. 소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요. 그러면 이게 측량기한은 8일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5일에다가 기준점 설치하면서 30점 설치하는 이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바로 8일이 추가되니까 5일 플러스 8일 하면 13일이 측량기간.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이 4일에다가 이 기준점 설치할 땐 계산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4일 플러스 8일이니까 12일이 검사기간이다. 무엇을 물어봤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을 됩니다. 측량기간을 물어봤으면 13일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면 12일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전체기간 합산기간을 물어봤으면 25일이라고 하면 될 것이고 질문에 따라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지적 기준점 성과 관련된 거 이것도 이제 우리 기준점 성과 문제는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즉 지적 기준점이라 하면 시 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인데 세 가지가 있더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점 간 거리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지적 삼각점은 약 2km에서 5km 정도 하나씩, 지적 삼각 보조점은 그 주변에 1km에서 3km 정도 하나씩, 지적 도근점 50에서 300m만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기준점 문제 나왔을 때 지적 기준점 세 가지가 있을 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삼보도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적 기준점인데 기준점 표지라는 말, 표지는 땅에 설치한 시설물이란 말. 그런데 기준점 성과라는 말 쓰면 위치한 이걸 도면에 그려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냐? 이거는 시, 도, 지사가 관리하고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지역 소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성과를 관리한다. 그러면 이때 이걸 공개, 즉 열람청마다 등본기업을 할 때 열람이나 공개하는 거죠. 공개해달라. 열람, 등본 발표해달라. 이때 삼각점 성과는 시도사가 해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도지사한테 열람이나 등본 시점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산화 됐다 보니까 여긴 소관청에도 되겠다.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당연히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소관청에 바로 공개 점검이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패턴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점은 도면에 표시되어 이렇게 3mm 원 안에 이렇게 십자 표시되어 있다 했죠. 삼각 보조점은 3mm 원 안에 음영 까맣게 이렇게 칠해놓은 표시 나옵니다. 지적 도근점 2mm 흑 반점 이렇게 하얀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1에서 삼각점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되고 2에서 5km죠 이게 2km에서 5km 이게 1에서 3km마다 이것은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됩니다. 그래서 삼각점 주변에 삼각 보조점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예를 든다면 삼각 보조점 주변에 도근점들이 이렇게 설치되겠죠. 지금 수많은 도근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지상에 있는 도근점 요 위치로부터 그 인근의 토지의 측량할 때 토지 측량할 때 거리나 각도 등을 측정해서 측량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5번 문제입니다. 31회에 나왔던 5번 문제. 자 그러면 보시면 지적기준점 성과와 열람 등본 발급 신청 기간 연결 오른 거 삼각점 성과 누구한테 열람 등본 발급하냐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건 맞죠. 삼각 보조점 누구한테 소관청에 가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2, 3번은 다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근점 3, 4번 또 3, 4번도 도근점 똑같이 두고 소관청 다이 보이죠. 그래서 5번에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6번 문제는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관련돼서 이제 이건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요 관련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부심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측량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항상 일반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가도 이 기술적인 측량 문제 해결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걸 해결하고 지적위원회라는 전문 기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 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여기 시도할 때이 시도는 광역단체를 말합니다. 각 시도마다 자, 뭐가 있느냐? 지방 지적위원회가 있다. 지방 지역위원회 있다. 그러면 중앙 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각 시도마다 지방 지적위원회가 있겠죠. 그럼 지방 지적위원회는 무엇을 하느냐? 지적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의결해.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 지적위원회는 자, 지적 측량 적부에 대한 재심사, 두 번째 심사, 재심사를 합니다. 즉 적부 심사는 두 번에 걸쳐 구제받는 거. 적부 심사 한 번, 중앙에 가서 재심사 한 번, 두번 구제받는 것인데 중앙 지적위에는 이런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기능이 네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중앙 지적위에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그다음에 지적 측량 기술 연구 개발 보급, 그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는 재심사, 지적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이나 징계 요구하는 사항을 의결하게 돼 있어서 중앙 지적위의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방 지적위에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위원회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다섯 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구성. 이거는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 수완 같아요.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느냐?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장, 그 밑에는 과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뺀 나머지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이것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죠. 아까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을 시행할 때만 생기는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란 게 없지만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구이므로 위원의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회의는 제적 과반 출석회의 과반 찬성 의결하는 건 축척변경위원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절차도 회의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도 축적 변경과 동일합니다. 이 지적위원회 절차는. 그런데 이 중앙 지적위원회에서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해임 해촉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 거예요. 즉, 자, 이거 하나의 그 재판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척 사유는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제척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당연히. 그래서 우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 즉 당사자가 어떤 그 우연과 일정한 친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러면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죠? 공정한 재판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우연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우연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감정했다거나 우연이나 우연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이 당사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다음에 우연이 해당 안건이 원인 처분 행위를 했거나 부작위 관행, 즉 자기가 측량하고 자기가 재판한다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척 사유는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제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기피라는 건 당사자가 저 우연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주세요 할수 있는 걸 우리가 기피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척 사유 있는데도 법률상 당연하면 안 되는데 우연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이익에서 물러나는 걸 우리가 회피라고 합니다. 자, 법률상 당연할 수 없는 걸 제척이라 하고 당사자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걸 회피라고 했습니다. 우연을 바꿔주세요. 이걸 회피. 우연 스스로 물러나는 걸 기피라고, 당사자는 기피하고 우연 스스로는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제척이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게 기피며 우연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우연을 해임에 촉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심신장애, 뭐 예를 들어 치매에 걸렸다든가 또는 뇌졸중 쓰러졌다든가 이렇게 할수 없는 이런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태만한 품위 손상이 있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는 우연을 해임, 해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념들을 좀 정리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측량 적부심사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리고 끝냅니다. 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측량 분쟁에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적부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 측량 수행자. 이 사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각 시도마다 지방 지적을 했다 했죠. 시도,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에 지방 지적을. 그래서 청구하게 되면 청구,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물론 경위서 등을 내야겠죠. 청구하면 자 이거 청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 법률 조문 자체를 잘 봐야 돼요. 예, 측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간다.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보내는데 내부적으로 시도지사는 이쪽 지방 회부할 때 30일 이내에 회부해야 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심 의결합니다.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1차 안에서 연장 한 번만. 3번 연장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심 의결, 부득이한 경우 30일 더 연장 가능. 한 번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연장했으면 지체 없이 의결서를 주고 지체 없이. 청구인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통지 줘야 됩니다. 이게 적부심사 1심에 해당돼요. 적부심사 1심 측량 적부심사다. 여기 불복하면 어떠냐? 이런 시도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한 번 더 재심, 즉 두 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사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이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 이게 바로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 2심, 재심에 대한. 그럼 똑같이 구조는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지방지원의 의기서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청구할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며칠이냐? 90일이네. 그러면 여기서 거쳐간다. 이 말을 꼭 써야 돼. 거쳐간다. 이 말 쓰고 내부적으로 장관이 이쪽 보낼 때는 30일 이내. 의결할 때 60일에 연장할 때 30일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쪽으로 보낸 건 똑같죠. 지체 없이. 그리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 보내고 사본은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관청에서 만약 구제 받으면 이 소관청에는 뭐가 있다? 지적공고가 있죠. 대작이라든가 이런 지적공고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사본을 송부해주면 자 여기 소관청에서는 자 지적공고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정정. 그래서 이거 등록상 정정 중, 이게 바로 지적위원회 여섯 번째 지적위원회 의결했다 정정할 때 직권 정정, 아까 토지 표시 정정할 때 경계 정정 신청만 되고 직권 못한다. 직권 정정상 법정도 있다. 총 10가지가 있다. 그중에 여섯 번째가 요 지방이든 중앙이든 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정정한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 고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에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바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에 관련된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25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령상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재심사와 지적 분야 기술자 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자, 여기서 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그리고 기술자 양성 총 5가지가 있지만 지방 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이거 하나밖에 안 한다 했죠. 요 중앙 지적위원회를 물어본 거예요. 중앙 지적위원회. 거기 조문 해설에 써 놓은 5가지가 중앙 지적위원회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7번 문제도 역시 중앙 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기술자 양성, 측량 기술 연구 개발 보급, 지적 재조사 기본 계획 수립 및 비행 이런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기술자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이고 나머지 다 이게 중앙지원 기능이죠. 여기에 측량 적부 재심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총 5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번은 중앙지원의 구성 및 회의 절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연장은 국토교통 담당 국장의 당연직 우연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당연직 과장이 되고 나머지 즉 우연장과 부위원장을 뺀 우연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가 있다 했죠. 2년 상설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관계를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할 수 있으며 중앙지적위원회 우연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인원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역은 재적 과반 출석 K 과반 찬성, 즉 과반 출석 K 과반 찬성은 이건 절차상 축척 변경 우연이나 지적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역시 중앙지적위원회를 회의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것은 아까 축적변경이나 지적위원회 똑같다겠죠. 그래서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입니다. 5번이 틀린 거였고요. 그다음 9번 문제도 역시 이것도 자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도시사 거쳐 여기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도 안 되고 그 시도지사에게 해도 안 되고 시도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이 표현을 써야 돼요. 2번 지방지적위원회 측량에 관한 적부심사 청구상과 기술자 징계.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은 유일하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하나밖에 없다 했죠. 이런 기술자 징계라든가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라든가 징계 요구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시,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측량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을 통 여기 7일 이내 청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역시 자 시, 도지사부터 의결을 받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여기 지방지적위원회 1심이죠. 1심 여기 불복할 때는 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관계를 출석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업무하는 그 과정을 그냥 설명한 거니까 특별한 문제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에 관련돼서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들은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들을 땐 복잡한 것 같지만 측량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기구인 지적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청구할 순서는 소유자 이해관인 수행자 거쳐간다. 거쳐간다. 내부적 30일,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재심사 90일.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지적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